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우입니다. 서울에서도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가 첫 선을 보입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요, 청약 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세에만 넘긴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건 당첨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주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아, 네. 아, 요즘 전국이 온통 벚꽃으로 활짝 폈죠. 예, 드디어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데 부동산 시장도 성수기가 있습니다. 아, 왜 올 초에는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활기를 띠고 있으니까요. 아, 오늘도 여러 가지 부동산 준비했거든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채영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테라스 상가입니다. 미사 강변도시 테라스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개드릴 곳은 지하철역 5호선 중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미사역에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주변에는 약 6만 평의 미사 강변도시 호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미사역과 호수공원을 모두 아우르는 프리미엄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 상가의 입지는 어떤가요? 상가 입지는 이제 상가 입지 중에서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춘 상가예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중심 상가도 또 같이 앞에 위치해 있죠. 또 로데오 거리도 있죠. 그래서 뭐 이 중심 상권에는 아무래도 많은 이동객도 많고 또 역세권에도 이동객도 많고, 그래서 이 상가 이용객들이 풍부한 지역에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생활권의 기업 도시인 미사 강변도시는 삼성물산 등 대기업 이전과 동시에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덕 복합단지, 첨단 업무지구 등 각종 업무단지가 인접해 20대에서 40대 직장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미사 강변도시까지 연장되며 모든 연장 단계가 마무리되면 미사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약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등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개발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미사 강변도시의 테라스 상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지금 호수를 둘러싸고 아주 뭐 수변호도 있고 좋은 위치거든요. 자, 상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개요 정보 말씀드리기 전에 왜 상가를 투자하려면 많이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상가의 중요한 거는 유동인구와 이용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인터넷이더라고요. 너무 인터넷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과연 이용객이 풍부하고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상가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이 상가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A급 상가라고 얘기해요. 왜 차익도 볼 수 있고 따박따박 월세도 볼 수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주 좋은 그런 상가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 위치는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위치에 있고요. 5호선 미사역이 바로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층 상가와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2층 상가를 준비했는데요. 1층은 전용 45.58제곱미터, 계약은 107.86제곱미터이고요. 2층은 전용 34.54제곱미터, 계약은 85.63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2층에서 3층, 3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변공원 앞에 광장에 있는 테라스 상가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장 그 수변공원에서도 가장 널찍하게 자리 잡은 그다음에 출입구 그 광장에 위치한 상가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4월에 준공, 이번 달 준공이 예정이고요. 5월로 나와 있는데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1층이 11억 8,400만 원인데 대출과 이 상가는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4억 정도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2층 상가는 3억 4,69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대출과 또 그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1억 정도면 이 상가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모습은 어떤지 건물 특징도 궁금한데요, 이사님. 건물을 보시면 이제 이쪽은 다 그 20, 30층 높은 건물들만 밀집되어 있는 중심 상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텔이 한 2만 5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다 넓은 호수공원이 6만여 평이나 돼요. 그래서 뭐 춤추는 뭐 이런 수변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밤낮으로 답답함을 주말도 그렇고 나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에 위치한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널찍하게 자리 잡았죠. 3층이고 이 수변 쪽은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고 게다가 테라스가 4~5평씩 다 앞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 영화를 보시면 알잖아요. 뭐 브런치나 커피나 아니면 뭐 맥주 한잔 마시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시면 월세 내는 것보다는 조금 이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용객이 주야로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주말도 항상 이쪽에는 많이 밀집지역 배우 수요가 배우 세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용객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준공 시점까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치 자체가 지금 보셨죠?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런 입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입지와 호재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입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을 6만여 평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의 그 상가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상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중심 상가는 시내에도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좀 차별화된 상가를 가고 싶어하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시원하게 탁 트인 그런 상가를 대부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초역세권에 호수가 이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다른 데는 한쪽 끝에 있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뭐
지하철 역도 같이 있죠. 호수도 같이 공원까지 끼고 있죠. 그다음에 밀집 지역, 가장 중요한 중심 상업 지역이 같이 위치해 있고 또 상업 지역에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 2만 5천여 세대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워낙 배우 수요들이 넉넉해서 그런 이용객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물론 산업단지나 주변에 그런 일자리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수요가 가능한 그런 상가가 그런 입지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야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제가 이제 밤에도 이런 상가들이 뭐 일찍 끝나는 데도 있지만 여기 24시간 가능한 게 야간에도 뭐 수변 그가의 음악 분수라든가 뭐 저렇게 아름답게 그 무지갯빛 다리도 있고요. 물놀이장, 피크닉장, 공연장, 뭐 수변초 하원, 벚나무 산책로 뭐 이렇게 그 넓은 쪽에 저 공연장까지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수변공원 출입구 앞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 여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입지 여건이 좋은지 말씀드릴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자, 여기서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입지에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지하철 역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5호선 여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개통이. 근데 개통 시기를 갖춰서 바로 또 이 같이 5호선이 왜 직선 거리로 다시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9호선도 연결되고 또 3호선도 따라올 거고 그래서 지금 입지가 여기 지하철 노선이 시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미사일 오피스텔이 너무 많은데 입주가 다 가능하냐 이러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깨끗하고 또 이 서울 그 중심부에는 조금 비싸잖아요. 고가가 많아서 저 쾌적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많은 지금 계속 저 준공하는 오피스텔이 꽉꽉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교통도 또 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하철도 있겠지만 또 요새 그 시외 빨간 버스 있죠. 그것도 잠실까지 한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또 버스 딱 경유지가 내리자마자 2호선 통로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까지도 뭐 한 30분 내외로 그 직장인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은 이용객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주변에 그 편의시설, 뭐 마트나 이런 그 쇼핑몰이 이마트, 뭐 스타필드 하남 유명하죠. 또 코스트코 이렇게 큰 또 큰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객들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그런 입지를 가진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상가, 상권의 입지를 본다면요. 차별화된 곳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곳으로 찾아간단 말이죠. 핫플레이스로 직접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교통여건 좋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앞으로 5호선 미사역이 개통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도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변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로는 그 미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족 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들이 상업단지나 산업단지들이 같이 갖춰진 그런 저 강변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미사 강변 도시의 그 직장인 수요가 10만 뭐 11만이 넘기 때문에 뭐 첨단 업무 지구 같은 경우도 뭐 15,0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덕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또 IT 에코, 또 뭐 지식 자동차 부품단지, 또는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1 그 택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16단지가 지금 그 허가를 받은 상태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산업단지들이 계속 늘어난 추세고요.
또 게다가 이제 지금 저기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산 신도시에도 3만 2천 세대의 그 세대수가 있고 바로 옆에 풍산지구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위례도 있잖아요. 이 하남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전철도 3호선도 오금역에서 덕풍역까지 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점점 편리해지고 뭐 강남 접근성이 아주 강남 업무단지 쪽에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수변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슨 단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개발 호재들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들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가 예상되는 가격은 어떤가요? 예, 금액은 이제 11억 뭐 8,400만 원인데 1층 상가죠.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1억 보증금 활용하시면 뭐 저 대출도 활용하시고 그러면 3억 7,4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2층 상가는 소액으로 3억 4,600만 원인데 또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890만 원이면 이 알짜배기 상가를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뭐 이 상가는 검색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사관민 도시의 테라스 상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김청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석촌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8, 9호선이 지나가는 석촌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통건물입니다. 자, 이사님, 이곳 송파구는 유동인구가 아주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뭐 직주 근접 지역으로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게다가 더 좋은 거는 1만여 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1만여 세의 그 편리함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곳은 지금 조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앞으로 조금 이제 그 차익도 보실 수 있고 매달 수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한양공원 등 녹지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송파구 석촌동입니다. 이번에 통건물을 만나보겠는데요. 자, 통건물 궁금했습니다. 건물 통째로 가져오셨단 말인데 어떤 것인지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이 통건물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처음엔 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세나 월세를 활용하시면 고무줄처럼 투자금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아니면 자금이 넉넉하시면 수입을 많이 볼 수 있는 뭐 저기 대출과 아니면 그 보증금 조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나중에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씩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수익도 늘어나고 처음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그 석촌동 통건물은요. 위치는요. 89호선 석촌역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대지는 300.82제곱미터. 90평이 약간 넘습니다. 연면적은 836.34제곱미터이고요. 지상은 1층에서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6층은 탑층으로 되어 있고요. 또 1층은 상가 한 호실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으로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투룸은 16세대, 쓰리룸은 3세대로 총 19세대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4월 준공 예정이고 매매가는 55억 원인데요. 만약에 전세로만 다 맞춰서 우선 사놓으신다 하면은 9억 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력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6층 꼭대기 탑층까지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넉넉하고 다세대로 되어 있어서 뭐 호실별로 나중에 뭐 자금이 필요하실 때 한 호실씩 팔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는 요즘은 뭐 워낙 잘 지으니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지금 일부 조금 다른 것만 찍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그 실제 와서 보시면 굉장히 뭐 쓰리룸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촌역하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런 입지는 역을 많이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석촌역에서 뭐 5분가량 이동하시면 되고요. 송파역도 가까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석촌역 같은 경우는 또 9호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서 그 위치가 가까이 있어서 이용이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입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녀 세대나 되는 그 유명한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로 나중에 그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미줄 교통망이잖아요. 주변에 뭐 학교도 다 명문학군이 되어 있고 또 보면은 그 직축 근접지로 거미줄 교통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직장이 뭐 이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대단지 업무 지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입지로는 도로로는 동부 간선도로,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 또는 이제 올림픽대로도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이동하기가 동서남북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인프라도 갖춰져 있죠. 석촌호수 또 보면은 오금공원, 올림픽공원 등 이렇게 공원도 주변에 자연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석촌동의 통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뭐 일단 새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풀옵션 있을 것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좀 다양한데요. 상가 입주어 투룸에 쓰리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확실히 송파구 석촌동이기 때문에 석촌역에서 가깝죠. 거기다가 석촌 호수 주변에 이게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 학군도 좋죠. 교통까지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입지 여건 속에서 갖출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도 굉장히 굵직하고들 많죠? 그렇죠. 뭐 이쪽 같은 석촌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강남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코엑스부터 이 잠실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업무지로 지금 기대가 많은데요. 그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정 법조 단지가 지금 거의 완공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법조 단지에서 뭐 법원, 검찰청, 경찰 기동대, 구치소, 등기소 이런 게 다 입주해 있고요. 또 미래형 업무 단지가 또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IT 신 IT 산업이나 로봇 산업, LED 산업 등 이런 신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동남권 유통 단지로 이쪽에 물류 단지나 이제 화라성화단지가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밀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주택 가치도 덩달아 오르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되어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변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있고 또 하나 바로 인근에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쪽에는 대형 그 개발 호재들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발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
도로, 철도. 철도에서 신안산선, 뭐 GTX-A 노선 이런 쪽으로 이 수소를 통과하고 이 가락시장 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저기 석천 통건물이 위치한 인근에 있어서 이 수혜를 다 톡톡이 볼 수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지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처럼 모습을 아예 바꾸고 있는 변모하는 지금 송파구 석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GTX-A나 위례 신사선 같이 교통호재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또 무게감이 남다른 호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많은 이야기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투자 포인트 요약해 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은 이쪽은 이제 학군이 좋잖아요. 1만여 세대 대형 아파트 단지 수혜 지역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 통건물은 투룸, 쓰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 원룸이 많잖아요. 이렇게 투자할 때. 근데 이곳은 그만큼 학교가 근접해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의 대체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져 있고요. 또 강남 핵심 업무 단지 뭐 직주 근접 이나 이런 게 우수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이제 쭉쭉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송파구 석촌동 이 건물을 하나를 통째로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사님, 가격도 확인해 주시죠. 네. 금액은 조금 무겁게 보이죠? 55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어떤 분은 많이 나오죠. 그러는데 뭐 임대사업 등록하시면 85%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 않고요. 또 이제 올 전세를 하셨을 때 우선 투자를 먼저 해 놓으시겠다 하시면 46억 보증금을 이용하시면 9억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또 월세를 전부 하시고 20억 대출을 받으시면 28억 7천만 원이면 뭐 월 소득도 받으시면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송파구 석촌동의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청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하남시 덕풍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5호선 풍산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사님, 하남시가 경기도지만 서울 못지않은 교통을 자랑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덕풍동이라는 데가 이제 바로 미사역 다음 역에 위치한 그 풍산역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인데요. 얼뜻 보면은 이게 호텔인지 아파텔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주거를 겨냥한 그런 명품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하남 지역에 둥지를 트는 기업이 늘고 있어 배후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첨단 업무 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함께 하남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서니 하남의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높은 미래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 또 하남으로 다시 돌아봤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번에는 덕풍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개요 먼저 알아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덕풍동 하면 바로 미사역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풍산지구도 있고, 풍산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좀 차별화돼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오피스텔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조금 웅장하고 이 대지도 2,800여 평인데요. 중앙 정원이 있는데 중앙 정원만 한 900여 평 돼요.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이 호실은 344호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은 잘 안 나오는데 또 하나 앞마당이 3만여 평에 달하는 공원이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명품 중에 명품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과장했나요? 예, 아무튼 이런 곳은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위치는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해 있고요. 5호선 풍산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은 32.41제곱미터. 계약은 80.28제곱미터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오피스텔로 344호실에 돼 있고요. 특징은 타입이 8가지 타입이 있어요. 오늘 준비한 건 가장 작은 타입. 10평짜리, 전용 10평짜리인데 이 전용 10평, 12평, 13평, 18평, 뭐 20평, 24평, 25평, 26평. 26평은 84제곱미터로 뭐 80 우리 아파트 그 정도 32평 정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좀 세우실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계약금 10%로 접근이 투자가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2,300만 원인데 10% 2,230만 원, 약 2,5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모습 궁금해집니다. 건물 특징 바로 한번 볼까요? 건물을 보시면은 조금 오피스텔 같지가 않아요. 약간 무슨 어떤 궁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호텔 같아요. 저는 호텔 같기도 하고 근데 중앙에 정원이 한 뭐 8,900평 정도 되는 그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은 조금 이렇게 좀 협소하잖아요. 모든 게 근데 여기는 널찍널찍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옥상 정원이죠. 옥상 정원이 약간 층이 차별화돼 있어서 한 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7층에도 있고 10층에도 있고 또 이제 옆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아트리움이 되어 있는데 복도가 저렇게 돼 있답니다. 완전히 뭐 오피스텔 같지 않고 진짜 그 5성급 호텔 정도 되는 그런 인테리어가 돼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보면은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해서 파티오 하우스, 라운지, 게스트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휘트니스가 이제 스카이 위에 되어 있고요. 또 그게 안 돼. 연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 그런 사무실도 있고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휘트니스가 다양해서 그만큼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또 내부를 보시면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단층도 층고가 다른 데는 보통 240인데 단층도 270m나 되는 뭐 넓직하고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뭐 보면은 그 복층에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좀 오피스텔이 이렇게 좁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유롭게 복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오피스텔이고 내부도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했기 때문에 조금 유러피안 스타일로 만들어진 명품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외관부터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건물 내부에 뭐 정원까지 있고 이러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장점들, 실속을 챙겨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풍산역이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1분 거리 굉장히 가깝거든요. 입지적인 여건까지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피스텔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역세권이잖아요. 초역세권,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도 이마트, 큰 마트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이 미사역 다음 5호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 한 2년 정도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완공, 준공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5호선은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교통이 그래서 편리하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올림픽대로나
그 강남 접근성, 강일 IC나 뭐 이런 상일 IC 이용하시면 강남이나 강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차로, 자차로 가면은 뭐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잠실 같은 경우는 20분,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강변도로 이용하시면 30분 안에 다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쾌적하고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진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주거를 겨냥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학교 걱정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초중고가 뭐 도보 거리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도 그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또 대형 마트 바로 이 옆에 이마트가 있고 코스트코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아주 불편이 없고, 또 쾌적하게 또 자연 인프라까지 갖고 있어서 수변공원이나 또 경전공원, 근린공원은 공원은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바로 접해 있는 데가 3만여 평, 물놀이장도 있고 뭐 아이들이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호재는 이제 산업단지들이 이쪽에는 계속 뭐 교산 신도시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족 도시를 지금 건립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고덕상업 업무단지죠. 고덕상업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뭐 7만여 명, 아니 7만여 명, 저기 3만 8천여 명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요.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죠. 또 약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쪽도 지금 계속 건설 중에 있고요. 약 1만 6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곳 말고도 지금 이 하람 쪽에는 계속 그 지식산업센터, 지금 이 오피스텔 맞은편에 한 200m 조금 거리에 또 그 대기업 저 지식산업단지가 지금 내년으로 후년으로 계속 쭉쭉 저기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임차 수요를 이제 투자하실 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또 그 좋은 데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오피스텔도 조금 명품적인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또 기업체에서 요새는 또 월세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임차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3신도시 교산지구가 지금 옆에 계획이 잡혀 있고, 그쪽에서도 뭐 일자리하고 같이 오잖아요. 3만 2천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풍산역에는 오피스텔이 없어요.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희소 가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신도시가 옆에 풍산지구도 있죠. 또 이 하남 쪽으로 걸쳐 있는 게 미사신도시, 풍산지구, 교산신도시, 위례신도시까지 걸쳐 있어서 이 하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도 점점 같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뭐 투자하셔서 나중에 임차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임차 걱정은 안 하셔도 마음 푹 놓고 소액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그런 명품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또 보시면은 그 교산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또 그 지하철까지 따라 들어오잖아요. 이제 3호선이 오금역에서 뭐 덕풍역까지 오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5호선도 또 직선으로 구분다리역이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9호선 같은 경우는 올림픽 그 역에서 9호선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은 점점 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조금 쾌적하게 살고, 조금 서울은 고가가 많잖아요. 깨끗하고 또 쾌적하고 조금 약간 저렴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미사 신도시 쪽, 여기 하남시 쪽으로 많이들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조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명품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입지 여건을 봤을 때 일단 앞으로 5호선 초역세권이 된다는 겁니다. 초역세권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 거기다가 주변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죠. 자녀들 쉽게 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뭐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쇼핑 쉽게 하시고요. 주변에 또 수변 공원이든지 뭐든지 해서 공원이 많으니까 그린라이프가 가능하다는 거죠. 개발 호재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뭐 단지 이야기 되게 산업단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최근에 뭐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3개 신도시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무수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 조금 압축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로는 이 저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를 많이 겨냥을 했어요. 그래서 그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10평에서 20평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임차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차별화된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흔한 그런 오피스텔이 아닌 그래서 조금 특징적으로 돼 있고 차별화돼 있고 희소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또 주변에 이쪽은 쾌적한 환경 또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 또 지하철 연장과 주변 또 업무단지, 제3 신도시 개발까지 지금 호재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있는 그런 명품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님? 가격은 지금은 앞으로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2억 2,300만 원이지만 뭐 10%면 투자가 가능한 2,23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 월세 수익을 보시려고 투자를 했는데 작은 계획이 조금 이렇게 예상치 못할 경우는 전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전세가 지금 2억 1,000만 원 예상하는데 어떤 분 보시면 조금 착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왜 1,300만 원밖에 안 될까 이러는데 혜택가로 지금 적용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금액대가 더 있는데 혜택가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에 전세를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1,3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근데 월세는 이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6,300만 원이면 명품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람시 덕풍동의 오피스텔 만나보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청희 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청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호선 양평역에서 5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자, 이사님, 영등포구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30 플랜도 있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물포 터널 길도 이제 지금 건설되고 있고 또 하나 철도는 신안산선이 또 신월 IC에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통 호재들이 아주 좋은 곳 빵빵하게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가까이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발달된 상권제 초역세권 통건물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양평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 또 서울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의 통건물. 자, 먼저 이사님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떤 분은 양평역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영등포에 있는 양평역에 위치한 초역석권에 위치한 통건물인데 이 원룸만 27세대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형으로 뭐 그 직축 근접지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수익 보시는 데는 걱정 없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5호선 양평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142.1제곱미터, 연면적은 678.76제곱미터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원룸이 총 27세대가 되어 있어요. 준공은 2010년 좀 됐죠. 4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매매가가 24억 원입니다. 근데 예전에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이거를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더 큰 거를 건축하시느라고 조금 저렴하게 나온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은요, 이사님? 예.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8층인데 알토랑 같이 아주 잘 지었죠. 예, 탄탄하게 거의 정사각형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또 내부 같은 경우는 원룸만 한 층에 네 개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도 보면 뭐 전자레인지 뭐 풀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 다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원룸 특징은 저렇게 중간 문이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밖에서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릴 경우도 있거든요. 원룸 같은 경우. 근데 이중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되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원룸이 되겠습니다. 또 이곳은 보면 양쪽으로 비상구가 되어 있어요. 급한 뭐 무슨 위급시에도 양쪽으로 비상계단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뭐 세입자들이 이런 곳을 먼저 찾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그 자체에 돼 있는 게 뭐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정수기도 두 층에 하나씩 갖춰져 있고요. 또 빨래 그 건조기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원룸 같은 경우는 빨래 말리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빨래 건조기도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탁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또 뭐 당구대, 탁구대 뭐 그런 오락적인 그런 것도 갖춰져 있는 그 지금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아주 젊은이들이 탁 보면 이렇게 먼저 경쟁이잖아요. 이 원룸 그 저기 원룸을 이렇게 세를 놓을 때도 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밖에 옥상을 올라가면 그 안양천이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 이 바로 옆이 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야호를 외쳐도 누가 안 될 정도라서 그런 것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면 이런 곳을 투자하시면 수익을 27개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한 호실 이렇게 수입이 통장에 쌓이는 그런 재미도 볼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역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양평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 1분 거리 이런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은 1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강변도로에 이렇게 전망 좋은 데도 잘 많지 않고요. 이런 위치에 통건물이 있다는 거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고요. 또 양평역 도보 1분 거리지만 바로 옆으로 한 코스만 가면 영등포역,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 뭐 저쪽 끝에 마곡 같은 경우도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뭐 상암 DMC, 뭐 여의도 금융타운, 뭐 지벨리 강남 이런 쪽도 한 20분, 10분,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많이 찾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도로도 서부간선도로 이용하거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남북으로 좌우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원룸하고 학교하고는 뭐 큰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그만큼 종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룸의 그 이용객이 되겠죠. 그래서 또 그런 학교도 많이 있고 뭐 또 쇼핑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 인접한 곳에 공원이나 병원이나 뭐 마트나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그리고 이 개발 호재들도 영등포구 쪽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로는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되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죠. 이제 그 성산대교 대교 남단에서 그 금천 IC까지 이제 지하로 연결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면 10분 되면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굉장한 교통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호재도 있고 또 하나 또 이렇게 십자로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또 하나 이제 제물포 길이 있죠. 제물포 터널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도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계획이 있고 이곳은 또 지하로는 차가 다니지만 지상에는 공원화를 한다고 하니까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다는 인근에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이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철도 신안산선 개통이 이제 이것도 개통이 되면 지하철 이용도 더 자유롭고 더 편리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는 아주 최적의 위치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원룸이 27개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 2인 가구 선호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서 임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대형 업무지가 뭐 지하철이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통팔달 직주 근접 지역으로 게다가 또 이제 초역세권이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또 영등포구의 대형 개발 호재지의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등포가 계속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도 보고 미래에는 차익까지 예상되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가격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격은 24억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은 당장은 좀 되지 않는 곳이고요. 우선 16억 4천만 원의 그 보증금 그게 되어 있고요. 월 420만 원 월 수익이 나고 있고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7억 6천만 원이면 요 양평동 알짜배기 통건물 27개의 원룸을 소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의 통건물까지 해서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 전화 남겨주시면 맞춤 상담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채영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